안녕하세요.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의 후속편을 들고 왔습니다. 뷰티 라이프 솔루션을 판다 저자 이수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첫 번째 책 뷰라판 1이 나온 이후에 너무 성장했기에 도움으로 저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화장품 제조 컨설팅이라고 해서 에스테틱 보통 프랜차이즈 하고 계시는 두 군데 회사 업체에 제품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뷰티 라이브 방송. 시작은 라이브 방송을 뷰티 아이템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너무 다양한 카테고리로 지금 확장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교육이나 기존의 이제 강의 같은 거는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화장품 사업의 온오프라인 유통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유통하는 제품 자체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이트,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아무래도 제품 하나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화장품 중에서 내 제품이 어떻게 소비자한테 전달되면서 잘 판매되고 그분들이 필요하는지를, 니즈를 찾아야 되는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라이브 커머스가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뷰티 전문가로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 하나하나를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네, 하게 된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바뀐 건데요. 코로나 때 저희가 마스크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뷰라판 원때 촬영할 때만 해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성 문제점에 대한 그 보안상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벗고 또 이제 활동도, 해외 활동도 많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스킨케어 이외에 색조까지도 상당히 활발해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스킨케어 에스테틱 쪽에만 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비비나 쿠션이나 색조 화장품의 시장이 좀더 커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재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업이 지금 올해로 이제 12년 차 됐어요. 근데 저때 시작했던 회사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회사들이면 다 조그만 회사들이긴 하지만 그 회사들 중에서 살아남는 회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경쟁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오래 유지하고 버티기도 힘들지만 신생회사가 그만큼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인 그 코스메틱 시장에서 K뷰티 시장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많은 분들이 이제 공장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물건을 쉽게 생산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케팅하던 회사가 갑자기 만들고, 제가 들었던 회사들 중에서 좀 놀랬던 회사가 인쇄소 하시다가 그분이 그냥 회사 화장품은 돈이 된다라는 소리 하나로 화장품을 투자하셨다가 또 이렇게 많이 말아드신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쉽게 접근성은 쉬워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 좀더 제가 그 보강을 드린다면, 잘 팔리는 화장품,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조 컨설팅이라는 거에 이 제품 그 생산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적었고, 제조 그 생산 프로세스 이걸 이렇게 좀 어필한 이유가 그만큼 디테일한 게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고 무작정 뛰어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잘 지켜도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책에서 또 거기다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운이 좋게 그 일본 북해도의 삿포로 지역에서 저의 이름을 걸고 수진 뷰티라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친구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정확하게 작년 5월 말에 만나서 지난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월 달에 가가지고 거기에 직접 현장 매장도 보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스킨케어를 하는 에스테틱 그 원장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왔거든요. 소위 말해 이제 미니 세미나를 진행하고 왔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너무 놀라 하더라고요. 왜 놀라냐?
한국 화장품은 왜 이렇게 많이 안 발라도 이렇게 피부가 되게 빨리 좋아지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저희 교육을 받으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저희 뷰티 전문가가 초이스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다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반응은 더 놀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뷰티인으로서 상당히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조 컨설팅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조 컨설팅을 지금 시작한 게 3년 차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1인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나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큰 프랜차이즈를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회사 두 군데에서 저에게 제품 의뢰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제품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수량이 뭐 3,000개, 5,000개 이렇게 아이템당 되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을 이분들이 굉장히 1년 이내에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소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매출 집계는 내지 않았지만 작년에 하반기에만 예전에 비하면 예, 뭐 거의 1년 매출 이상을 좀 넘었을 정도로 제조 컨설팅에서는 좀 많은 매출 상승이 있었고요. 반면에 또 제가 사람은 하나인데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 뭐 제가 기존에 했던 온오프라인의 그런 유통을 봤을 때는 온라인의 매출은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랑 함께했기 때문에 반면에 오프라인은 조금 많이 저조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브랜드인 페이스모아를 그래도 전국에 한 100여 군데의 에스테틱에서 꾸준히 사용해주고 계셔가지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오시냐면요, 저이 제품 똑같이 카피해주세요라고 들고 오세요. 그러니까 시중에 잘 나가는 제품을 들고 와서 그냥 내 브랜드 붙여가지고 판매하고 싶다라고 많이 오시거든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당신이 이 물건을 만들다면 누구에게 먼저 판매할지, 누군가를 대상으로 알리고 싶은지에 대한 정확한 타겟층을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럼 대부분이 기존에 우리 고객요, 뭐 저희 뭐 거래처 사람들요 이러고 많은데, 사실 그 유통이란 거는 아시다시피 국내 유통도 있지만요, 해외 유통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쿠팡,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등등 너무 많아요. 근데 해외로 따지면 또 뭐가 있냐? 큐텐이라는 일본 직구 사이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는 쇼피도 제가 직접 했는데, 쇼피라는 사이트도 있고, 동남아시아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제품 하나가 이 많은 곳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통을 단순히 단편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기업이 잘하고 살아남는 그 방법은 이 많은 유통들의 채널을 다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물건을 하나 만들면 그만큼 세계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젊고 똑똑한 그 대표들은 제가 이 말씀 딱 드리면 벌써 알아차리고 조사를 다해 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야지만 내 물건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조사를 마친 다음에 저와 함께 맞춰가면서 제품 생산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제품 판매에 대한 실패율이 훨씬 더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일단 전문가인 제가 만들기 때문에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맞았을 때 피부 타입에 대한 그런 그 하나하나의 상식들을 좀더더 디테일하게 봐주기 때문에요. 일단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렸던 업체들이 잘 판매하고 있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바라본 입장에서 뿌듯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